엄마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는 계속해서 떼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선생님 네. 확실히 양육 태도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화면만 보면 이제 네. 어머님 좀 억울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 뭐가 선이냐, 그러니까 어느 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이런 것처럼 아이가 까다롭게 굴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쨌든 저 화면만 보면 엄마의 양육 태도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죠. 근데 저기서 이 아이가 때가 왜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퀴즈는 아니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평상시에 네네. 때를 써야 엄마가 들어줬기 때문이었을까요?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좀 될 수 있고요. 네. 또요. 마이크 들고 얘기해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실까요?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가 때를 쓸 때 엄마가 보인 반응 때문에 엄마가 네.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을 네, 보였기 때문에 네, 네. 아. 엄마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을 거다. 다 지금 아마 다 들어줬기 때문이다. 엄마 양육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물론 주긴 하는데요. 여기서 아이가 만일에 이걸 관심을 바꿀 만한 어떤 행동 전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에서 훨씬 좀 자유로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선을 다른 데 좀 돌린다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책략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실수가 뭐냐면 이 책략을 엄마도 가르쳐줄 엄두를 못 내셨던 것 같고 아이도 이것을 스스로 발견을 못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이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럴 때 이런 다른 책략을 마련할 수 있게끔 친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애정적인 태도로 엄마가 좀 지시를 내려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어머님처럼 이렇게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으면서 하지 마, 가만히 있으랬지, 혼자 해. 기다리라니까. 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계속 보이게 되면 아이들이 정서 발달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양육 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발달된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유아기 때는 이런 다른 책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 태도, 이런 지혜,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렇게 아이가 막 뭘 해달라고 조르는데 바빠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책을 읽으라든지 네네. 뭐 퍼즐을 잠깐 맞추고 있어라 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는. 그렇군요. 네.